안녕하십니까. 주식계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으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내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하시면 최선을 다해 걱정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결코 어렵거나 위험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만은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13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왔죠? 13거래일. 그리고 또 2100선을 회복을 하면서 야, 지난 그 고점이죠? 이때가 7월 보면은 7월 23일. 야,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쉬지 않고. 얘도 뭐 힘들 정도였었죠. 자, 그리고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외국인은 한 2천억 이상 매도를 했고 개인이 1,600억을 매도를 했지만은 기관이 무려 3,780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중에서 연기금이 2,377억. 뭐 지속적인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 과연 연기금의 매수의 끝이 어딜까 궁금하죠. 자, 코스닥 지수가 오늘 0.49% 하락하면서 이틀 이렇게 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외국인들이 오늘 200억 이상, 203억이죠.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이렇게 그 뭐 올라오질 못하고 하락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또 글로벌 증시 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 증시 어디까지 과연 올라갈 건지 한번 또 예상을 한번 해보죠. 자, 미국 증시가 보면은 다우 지수는 여기에서 상승을 했고 나스닥 S&P 500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자,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하락은 안 했어요. 다우 지수가 0.06 하락, 저게 상승. 나스닥이 0.06 하락. S&P 500 지수가 0.01% 이렇게 그 하락. 한마디로 말해서 혼조세죠. 혼조세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그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그 혼조세였냐? 올라가려면 올라가고 아니면은 하락하려면 하락하고.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글로벌 증시. 자, 글로벌 이 경제에서 미국하고 유로존. 여기서 이게 이제 EU죠. 유로존. 자, 여러분들이 미국하고 여기서 중국하고의 이게 그 실무 협상이죠. 차관급 실무 협상은 이것은 뭐 그건 큰 의미 없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스몰 딜은 이제 끝나고 빅딜로 간다. 빅딜이 이제 10월 달이죠. 10월 초에 여기서 이제 장관급 회담에서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이쪽으로 이제 또 포커스가 옮겨가면서 지금 보면은 미국의 경제 지표 그리고 또 독일의 경제 지표 이 제조업 지표가 보면은 상반된 이런 그 상황이 나와 버렸어요. 지금 보면은 미국의 여기서 이제 제조업이죠. 미국하고 독일 그러면 일단은 뭐 독일 그러면은 유로존에서 제조업 중에서 최고죠.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51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전달에는 50.3을 기록을 한 것보다도 더 올라왔죠. 한마디로 이렇게 그 50 이상 이게서 PMI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가 확장 추세에 있고 50 미만이면은 경기가 위축 추세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보면은 지난번이 이제 50.3보다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5개월 만에 최고의 수준을 여기에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그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보면은 서비스업. 이게 이제 제조업이고 이 서비스업의 PMI 지수도 역시 보면 50.9를 기록을 했어요. 요거가 지난달이 50.7 기록한 것보다도 더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미국은 제조업도 그렇고 서비스업도 그렇고 PMI 지수가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이 PMI 지수가 뭐냐? 이거는 PMI 지수라는 것은 기업의 그 구매 담당자 있죠.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뭐 여기에서 신규 주문은 얼마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생산이라든가 또 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구매 담당자한테 질문을 하면서 이것을 토대로 발표를 하는데 이게 이제 50 이상이면은
확장 추세 50 미만이면은 여기에서 이제 경기가 위축 추세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미국은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PMI 지수가 올라왔어요. 근데 독일은 말이에요. 독일 그러면은 EU 유로존에서 제일 여기에서 제조업이 강한 국가가 독일이죠. 여기에서 옛날에 여러분들 뭐 메이드 인 우리가 이게 미제다. 뭐 이게 독일제다. 이게 일제다. 아마 이런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계 그러면은 독일이에요. 기계. 야, 기계 그러면 독일 기계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게 이제 2차 대전 때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뭐 독일이 그 과학이라든가 기계 모든 것이 굉장히 그 발전이 돼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우리가 일제다. 일제 그러면은 뭐였어요? 가전이었었잖아, 가전. 여러분들이 뭐 코끼리 밥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워커맨. 아, 우리 교수님 워커맨 그러면은 옛날에 오디오 이렇게 테이프는 집에서 그 큰 걸로 해가지고 듣는 걸로 알았는데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워커맨이 굉장히 그 유행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뭐 워커맨 스마트폰 자체로도 다 되니까 MP3 기능이 다 나오니까 메모리가 그 속에 다 그 저기에서 메모리가 되죠. 자, 여기서 미국 그러면 우리가 이게 독일제야. 그러면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독일제 그러면 지포라이터. 지포라이터. 야, 이게 이제 어릴 때 보면은 라이터 말이야. 불 이렇게 그 휘발유 넣어 가지고 이렇게 라이터 켜면은 불어도 꺼지지도 않잖아. 그 굉장히 그 좋았던 그런 거 기억이 나죠. 근데 독일 그러면은 유로존에서 제조업이 제일 강한 나라예요. 근데 독일의 제조업 PMI 지수가 이게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41.4를 기록을 했습니다. 41.4. 이게 지난달에는 43.5였었어요. 근데 이게 PMI 지수가 이렇게 그 떨어졌다. 이게 이 정도로 떨어진 것이 우리가 2008년에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 그죠? 근데 200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PMI 지수가 제조업 이 떨어지고 미국은 올라가고 이런 그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게 미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 제조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비스업, 제조 다 좋은데 유로존이 이게 여기에서 제조업이 붕괴돼 가는 이런 그 상황 때문에 결국은 미국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그 하락을 했지만은 마찬가지로 여기 유럽 증시도 하락을 했어요. 이게 보면은 유럽 증시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냐 그러면은 독일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야, 1%나 이렇게 그 하락했어요. 그죠? 독일이 1.01%. 거기에다가 프랑스도 1.05% 이렇게 그 하락했어요. 영국이 어느 정도 하락했냐 그러면은 보니까 0.26%가 이렇게 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그 유럽이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 저기 시장이 지금 증시가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보죠. 유럽 증시가 지금 보니까 독일이 0.1% 이렇게 그 상승하고 아까 1% 이상 하락했었던데 어제 영국은 0.11% 이렇게 하락 추세. 그 다음에 프랑스는 0.24% 상승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탈리아 상승.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오늘 뭐 보면은 아시아 증시가 지금 일본이 0.09% 상승을 했고 대만이 0.01% 하락이에요.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0.28% 상승. 홍콩 항셍, 홍콩 엣지 지수가 홍콩 항셍은 0.22% 상승을 했지만은 홍콩 엣지 지수는 0.16% 하락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물 지수가 전체가 올라가고 있네요. 자, 나스닥 선물이 0.38% 상승 중. 그다음에 S&P 500 선물이 0.33% 하락하는 이러한 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일단 뭐 대만 을 제외하고는 뭐 이렇게 그 상승세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보였죠. 자, 일단 뭐 국제 유가 한번 보죠. 국제 유가가 우리가 보니까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0.94% 이렇게 그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북해산 브렌트류는 0.76% 상승이네요. 그래도 지난번에 사우디의 그 유전에 드론 공격을 받아 가지고 급등했을 때 비해 가지고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그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렇다고 뭐 추가로 이렇게 그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이런 그 경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뭐보다도 이제 일단 우리 증시로 돌아와서 우리 증시가 야 이게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증시가 지금 보면은 지난 그 7월 달이죠. 7월 달에 이때 급락 오기 직전까지 지금 여기서 올라왔어요. 한번 줄을 이렇게 손을 거보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올라온 이러한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때 이렇게 그 떨어졌다가 8월 이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생선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사이드카 이 코스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었죠. 이때가 코스닥 사이드카가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또 이중 바닥을 형성한 후에 무려 13거래일이죠. 동안 상승을 하면서 2100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 지수에서 지금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과연 연기금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살 거냐? 연기금도 말이에요. 집행하는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무작정 그냥 뭐 계속 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증시가 이렇게 그 올라온 게 두 가지 뭐 연기금에서도 이렇게 그 산 것도 있겠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또 이렇게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면은 일단 그 삼성전자 쪽에 보면은 삼성전자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43,000원 해가지고 지금 49,650원까지 올라왔었죠. 이제 5만원이 여기에서 눈앞에 보입니다. 액면 분할을 할 때 이때가 약 한 53,000원 정도였었죠. 53,500원 정도 이렇게 그 됐는데 뭐 상당히 그 많이 올라왔고 다른 것보다도 외국인과 또 기관이 이렇게 그 서로 돌아가면서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이러한 그 양상을 현재로서 보이고 있어요. 자, 업종별로 이렇게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전반적으로 지금 뭐 다른 것보다도 전기전자 IT 반도체 쪽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반도체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여기 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잘 안 올라와요. 소외를 당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주들만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거기에다가 또 현대차, 기아차 이러한 모비스 이렇게 그 운수 창고 운수 장비 쪽이 여기에서 또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또 운수 창고가 많이 좀 올라오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었죠. 거기에다가 또 뭐 보면은 뭐 전기 전자도 0.54% 오늘 올라왔고 보니까 뭐 화학도 0.98% 상당히 그 많이 올라오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어요. 또 음식료업이 조금 좀 올라왔네요. 오늘 음식료업이 1.05%나 이렇게 그 올라오는 상황이었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또 보면은 뭐 다른 거보다도 또 코스닥 쪽에서 한번 봅시다. 코스닥 쪽에서 이렇게 그 보면은 코스닥 지수가 여기에서 오늘은 뭐 외국인이 매수를 203억을 했지만은 개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서 조금 좀 이틀 동안의 조정 얘도 여기서 지금 코스피 지수는 뭐 13거래일 동안 올라왔지만 코스닥 지수는 올라오다 조금 좀 눌러줬다가 다시 또 올라오다 눌러줬다가 또 여기에서 또 살짝 또 눌러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가고 있는 그렇지만 코스피는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조정이 또 오면은 또 갑작스럽게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오늘 특징주가 헬릭스미스예요. 헬릭스미스 여기서 헬릭스미스가 여러분들이 뭐 다 그 아시다시피 임상 3상을 실패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임상 3상을 실패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뭐 하한가를 가면서 무려 1조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이 날아가 버렸어요. 야, 얘가 여기에서 보면은 시가총액이 3위였었어요. 3위였었는데 여기 이제 3위에서 4위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1조 1000억 이 개인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기관 여기에 보면은 개인들은 임상 3상이 성공할 거라고 베팅을 여기에서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고 외국인과 기관은 야 이거 실패할 거에다는 베팅을 하면서 이걸 매도를 했죠.
여기에서 이거는 sell, 여기에는 buy 이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좀 엄청난 그 손실을 입지 않았냐. 지금 오늘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말이에요. 이 바이오주 중에서 헬릭 스미스가 이렇게 그 하한가를 가면서 임상 3상이 실패하는 이런 그 결과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른 이 바이오주들이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를 않았어요.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 바이오주 때문에 참 소갈이 많이 했죠. 지금 보면은 신라젠 임상 3상 실패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주가가 엉망이죠. 거기에다가 또 뭐 네이처셀 얘도 뭐 네이처셀이 아니라 코롱티슈 얘도 요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HLD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주 그냥 상당히 그 힘든 이런 그 상황이었었죠. 거기에다가 또 헬릭 스미스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게 한국의 그 바이오주들이 임상 3상이 과연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그 고갠가? 이게 굉장히 그 퀘션 마크가 가요. 지금 뭐 보면은 몇 개 업체들 다 여기에서 바이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임상을 다 3상까지 완료를 해야죠. 여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서 이거는 바이오 업체지만은 이거하고는 좀 바이오 시밀러, 소위 말해서 복제, 카피하는 거죠. 그죠? 바이오주, 바이오 이 제약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틀리는 이런 그 상황인데 여기서 굉장히 그 우리 그 바이오주들이 조금 좀 힘든 이런 그 시간을 가지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은 걱정이에요. 자, 많이 그 우리가 그 여기서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그 코스닥 이때만 올라올 때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은 이후에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었죠. 이게 바로 첫째가 이제 그 대북 관련주, 그죠? 남북 경협주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 대북 관련주. 거기에다가 또 바이오주. 이게 올라오면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그 바닥을 헤매고 있는 이 두 섹터들 때문에 특히 바이오 쪽 여기에서 아주 아마 많은 분들이 물려있는 이런 그 상황이 돼 있죠. 그래서 피눈물 나던 것이 엊그저께 갔더니만은 개인들이 이 신라젠의 임상 실패하면서 만원대로 뚝 떨어지는 이런 그 상황이었는데 이 헬릭 스미스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하한가 갔어요. 지금 12만원에서 이렇게 그 내려오면서 하한가를 갔는데 이게 또 어디까지 하한가 세 번이면은 뭐 반토막이죠. 뭐 두 번 그러면은 그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까지 갈지 또 이게 퀘션 마크예요. 그래서 야, 이게 바이오주가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 바이오주가 10년 주기로 이 10년 여기서 한 번씩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지금 여기서 사이클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바이오주들이 여러분들의 그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굉장히 그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겠냐.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웬만하면은 비중을 좀 줄이고 너무 기대치를 높이지 말아라 이런 그 말씀을 상당히 그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바이오 쪽에 지금 아까 내가 그 카톡에 보니까 어떤 분이 헬릭 스미스에 뭐 단타 매매 단타 치로 들어갔다가 완전히 여기서 물려가지고 하한가에 어떻게 쓰면 좋습니까 그렇게 그 올렸는데 그것은 본인이 거기에서 뭐 여기 판단을 해가지고 들어갔으면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나와야지. 이건 뭐 거기서 30% 말이 30%죠. 손실 30% 나고 나면은 한 번 더 내려오면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매매를 신중하게 해야 돼요. 매매는. 알았죠 여러분들. 자, 거기에다가 우리 코스피 지수 지금 뭐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성전자 소위 말해서 IT 반도체주들이 올라오니까 이게 지수가 여기까지 땡겨 올렸어요. 이렇게.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말이에요. 우리 그 지수가 올라온 것이 일단은 그 반도체 재고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첫째가 이 반도체주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주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코스피 지수가 올라왔죠.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가지고 이 가격이 하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출도 굉장히 그 줄어드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일단 또 업황이 또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고. 업황이. 거기에다가 재고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또 우리가 일본, 한국에서 반도체 여기에 수출하던 이 소재 중요한 세 개죠. 이 뭐 불산을 비롯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주의 업황이 좋아지는 시기가 당겨지지 않겠냐. 왜? 생산이 감소가 되면서 재고가 줄어들고
그렇게 이제 또 기도를 기대를 했었었죠. 근데 보니까 서서히 그 업황이 좋아지면서 이 반도체 재고와 또 재고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올라가죠. 그다음에 또 수요가 늘어나요. 수요. 수요가 들어오면 우리가 5G. 야, 이게 5G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5G 스마트폰에 대한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이것이 또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생산량은 한정이 돼 있고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하죠. 데이터 센터, 이 클라우딩 컴퓨터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를 증설을 해요. 또 그리고 투자 확대를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게 메모리예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또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그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또 시가총액이 워낙 뭐 1, 2위 업체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또 받쳐주는 연기금에서 계속 지속적인 매수를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예요.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 업황이라는 게 이제 제일 그 반도체 관련.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이 수요, 소위 말해서 이게 매수세가 강한 매수세가 여기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온 이러한 그 결과 때문에 올라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과연 연속적으로 일어날 거냐? 이 업황은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계속 좋아지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서 매수세, 연기금의 매수세가 과연 지속될 수가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주가가 여기에서 계속 올라가려면 2100 이 정도면은 지난 고점에 여기에서 이제 저항대에 부딪힌다. 거기에다가 PR이 지금 11배 수준에 와 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저평가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면을 벗어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올라가려면은 기업의 펀더멘탈이 강해져야 된다. 이 실적이 따라줘야 되는데 실적이 과연 여기서 우리가 실적이라는 것은 일단은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이 분쟁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여기서 서로가 여기 해결되면은 또 중국으로의 미국에서 중국이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되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소재를 중국으로 또 수출 증가가 일어나고 또 미국으로의 완제품 증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또 일본하고 우리가 여기서 경제 여기서 이제 그 서로가 싸우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 분쟁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빨리 해결되면 이게 원활하게 삼각관계가 돌아가지 않겠냐. 근데 그나마 그래도 단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5G 여기에서 이제 스마트폰의 수요 증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여기에 대한 투자 이러한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증시 또 한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펀더멘탈이 과연 여기서 따라주면서 올라가느냐, 그리고 또 연기금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연속적으로 들어와 주느냐, 지속적으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죠. 단지 지금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이 저항대 지금 여기에서 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여기 보면 2150대 저항대는 지난 그 6월 말이죠. 그죠? 여기 주가가 내려왔다가 6월 말 이렇게 반등 나오다가 또 꺾어졌다가 다시 7월 달에 반등 나오듯 하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 2차 저항선은 2150 정도. 근데 야, 이것이 이제 바통을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 말이에요. 매수를 이제 일단은 스톱을 하고 여기도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끌어올렸으니까.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하면은 과연 또 여기에서 누가 또 받쳐줄 건지. 기관이 매도를 했을 때는 저게 외국인이 받쳐주면서 이게 추가로 상승하려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조금 좀 지금은 저항대 국면. 그래서 조심스러운 이런 그 상황이에요. 또 코스피 우리가 이렇지만은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코스닥 지수는 조금 여기에서 조정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조정을 조금 좀 받으면서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그런 그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말이에요. 장이 개인들이 수익 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그 이유가 첫째가 뭐냐 그러면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바이오
이 반도체, 이 반도체주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러한 그 IT 반도체 대형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쪽으로 매매를 잘 안 한다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바이오주에 다 묶여 있어요, 개인들이. 지난번에 신라젠에 완전히 그 묶여가지고 난리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서 보면은 코롱 티슈 진 여기에서 또 물려가지고 난리. 거기에다가 또 HLB 그리고 이번에 헬릭스미스 이렇게 또 다 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오늘 보면은 이 아프리카 이 돼지 열병주 관련주들이 상당히 그 많이 올라가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였었고, 또 오늘 보니까 대우 부품을 비롯해 가지고 수소차 관련주들 여기에서 요 종목군들 를 위시해 가지고 자율주행차 뭐 이러한 것들이 조금 좀 움직이는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수익 내기가 굉장히 그 어려운 장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매매하면서 웬만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그 매매를 해야 된다. 자, 일단 뭐 한번 또 종목을 또 수익 낸 거를 한번 봅시다. 보니까 그래도 또 수익 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내요. 종목 섹터를 잘 찾아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주아님 보세요. 매일 수익 내시잖아. 연세가 제가 보니까 정년 퇴직을 하시 후에 이렇게 그 전업을 하시는데, 대표님 감사. 자,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익 43만 원. 43만원입니다. 대아TI, 두산박켓, 네이버, 하림에서 수익입니다. 수익은 작지만은 매일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정어린 대표님 강의를 듣고도 수익을 못 내면 바보인 느낌이 들어요. 대표님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한 1,000만원 정도 가까이 아마 수익을 내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자, 한번 뭐 수익 내시는 분 많더라고. 성투영님. 수익 나신 분 정말 축하드려요. 잃지 않으려고 매매 애쓰면서 오늘에 한번 해봐 하고 테마주 손댔다가 손절하고 저도 후회했어요. 차트 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아직도 초보라서 쉽지 않는데, 바이오 종목 4일째 들고서 혼나고 있으니까 내일 익절하고 바이오를 내 종목에서 빼고 싶어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이 바이오주 쪽에 지금 물려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바이오가 어느 정도 너무 그 기대치를 높이지 말아요.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 임상 3상이 이 넘어갈 수 있는 턱이 굉장히 어려운 거를 우리가 직접 지금 느끼잖아. 신라젠 비롯해가지고, 그죠? 헬릭스미스 뭐 여기에서 보면은 HLB 이거 마찬가지로,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우리가 힘든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또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보니까, 가자님 말씀이 심하네요. 저희는 2일 동안 바보가 됐어요. 농담이고 축하드려요. 하여튼 뭐 보면은 꾸준하게 하여튼 수익을 낼 수 있게끔 가보자고요. 제가 보니까 금자탑님이 오늘은 봐요, 400이야. 이게 보니까 금자탄님 수익 낸 거를 보니까 한 달에 1,000만원은 기본이에요. 지난번에 보면은 뭐 많이 냈을 때 3,000만원까지 수익을 냈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 일단 금액이 커. 그리고 배팅을 잘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배팅을 할 때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찔끔 들어가면 돈 안 돼요. 잡아요. 409만원. 오늘도 수익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무식한 저에게 이런 매매 기법을 가르쳐 주신 대표님과 최인님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익 내신 분들께 축하드려요. 저는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은 제일 보람이 있어요. 꾸준하게 자기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자기 평생을 그래도 돈에 대해서 구애를 안 받고 여유롭게, 뭐 이 금자타님도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그래도 이렇게 그 꾸준하게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을 내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시댁 그 형제들 그리고 또 친정 형제들 조카들 뭐 이렇게 나눠서 여유롭게 쓰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런 게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 뭐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이렇게 그 주식으로 또 돈을 여유롭게 쓸 수 있게끔 벌었으면 제일 좋겠어요. 여 보세요. 꿈 105만원 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계속 보잖아, 꿈님. 오늘도 수익 인증 올려봅니다. 주식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지만은 대표님을 알게 되고 매매 기법을 배우고 주식을 이해하게 되고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늘 머릿속에 주식 관련 생각 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갚아야 할 빚 때문에 더더욱 열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입장이랍니다. 대표님, 최인님께 감사드립니다. 야, 저 이렇게 보면은
꿈은 여기에 있다 님도 한 달에 천만 원은 버는 것 같아. 매일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 정도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 여러분들.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금자탄 님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깨우치니까 하는 거야. 주식은 단순한 겁니다. 여자분들도 가정주부분도 이 매매 원리만 알면 할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꼭 지식이 높아야 되고 이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노력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얘기하지만 공부도 안 하고 영상도 안 보고 그냥 공짜로 어떻게 쉽게 돈 벌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을 반복적으로 이명소리가 나도록 간절함과 각박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과 각박함.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 날아오르다님 한번 보세요. 존경하는 대표님. 네. 오늘은 수익을 올립니다. 며칠 전 매수했던 JN 뭐 종목을 플러스 5%에서 절반 매도했는데 스탑로스에도 걸어놨던 거가 같이 팔려서 본의 아니게 전량 매도가 되어버렸어요. 그 후 10%까지 올라가서 수익을 놓쳤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도 5.5% 정도 수익 낸 것이 다행입니다. 카모모는 낙폭과 뭐 낙폭 과대 때마다 조금씩 사모았던 것 중 일부 오늘 수익을 냈습니다. 별걸 다 하셨는데 낙폭 과대 뭐 CCI, RSI, 엔빌론 뭐 PBR, BPS 뭐 PER 야 진짜 이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제가 보면은 이거를 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유식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실전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대북주들은 며칠 전 소량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로 들어갔었고 수익이 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훅 하고 떨어지네요. 급하게 손절했습니다. 전 역시 테마주가 아닌가 봅니다. 테마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잖아. 자기가 미리 매집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우연찮게 내든 좌우지가 매집이 된 다음에 급등을 하면은 수익을 내고 나오지만 급등한 다음에 따라 붙었다가는 손절도 못하고 큰 코 다친다고 제가 수도 끝도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대표님 영상 매일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큰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제 슬슬 이명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차트는 볼 수 있는 수준이 된 것 같아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꾸준한 수익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제 차트가 보이고 재무제표가 보인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죠? 훈련, 연습. 그러면은 충분히 돼요. 보니까 아유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꾸준하게 자기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요. 공부해가지고 결과가 나온다는 게 그죠. 이렇게 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아까 19만원에다가 그러니까 4, 5, 6, 70만원 정도 수익을 내셨네. 아유 축하해요 나라님. 다음에 노령님 보니까 야 700만원 수익 냈어요. 오늘 안에 그죠. 오늘 단 하루에 700만원. 야, 이게 보면 얼마만의 수익인지 모르겠어요. 역시 추세가 짱인 듯해요. 대표님, 최님 감사합니다. 추세 종목으로 해가지고 700만원 수익 냈잖아. 17%.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절대 그 급등주 테마주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알아요? 야, 단타 그냥 죽어라고 하루 종일 매달려가지고 단타에 쫓아다니고 급등주 테마주에 쫓아다니는 사람 보면은 안쓰러워, 안쓰러워.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 벌려왔지 오락하고 도박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 없이 하세요. 예. 다음에 리츠. 아, 리츠님 거 읽어드려야 돼. 리츠님이 연세가.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매수해가지고 오늘 16만 6,442원 냈습니다. 리츠님이 76세세요, 여자분. 야, 대단하시잖아. 여자분이 이렇게 말이야 76세 되시는데도 배워가지고 이렇게 그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냈다. 얼마나 대단해요. 옛날에는 남이 그냥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해주는 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랬던 거. 자 여기서 보면은 마젤리아님이 40만원 이상 수익을 내셨네. 자 큰 수익은 아니지만 배우면서 연구하여 내 건 만들어 수익 낸다는 게 참으로 신기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종합지수가 하락한다 해도 CCI 응용하여 인버스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자, 여러분들 생전 CCI가 뭔지 RSI가 뭔지 엔빌롭이 뭔지 들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이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를 바로 알면은 주가가 아무리 비싸도 나는 더 비싸게 팔면 되니까 덤빌 수가 있네요. 그렇지. 맞습니다. 아니면 손절하면 되고요. 어제도 공부하다 보니까 새벽 3시.
야, 주식 안 했으면 이런 스릴과 쾌감을 어디서 맛볼 수 있을까요? 혹시 수익 안 나시는 분 동영상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머리 싸매고 연구해 보세요. 뭔가 확실히 보일 때까지요. 새로운 뭔가 보인다는 게 참 행복한 일입니다. 새벽 3시까지 말이야.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안 될 리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마젤리아님 화이팅. 그리고 또 여기서 봄에 봄의 여신님 248,000원 또 수익을 내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오늘 수익인데 저한테 조금씩 자신감을 갖게 하는 소중한 수익이긴 하네요. 하지만 오늘은 아직 반성이 많은 수익이에요. 실현 수익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지키기도 전에 조금 올라오니까 빨리 매도해버리고 하루 종일 올라가는 것만 구경했네요. 제가 그러잖아. 5%면 절반만 팔고 나머지는 꺾일 때 팔으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저 올라오면 내려갈까봐. 그죠? 그런 게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뭐라 그래요. 이게 매수를 했어. 그러면 쭉 올라오면 플러스 5%에서 절반 매도. 그 다음에 쭉 해서 꺾이면은 전량 매도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올라오면 팔고 싶어. 왜? 여기서 꺾일까봐. 이런 습관을 가져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고 그 다음에 배팅을 할 때는 딱 들어갈 때 강하게 들어가라 그러잖아. 손절이라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무기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냥 조금 그래가지고 돈 안 돼요. 자, 그리고 조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것 하루 종일 반성하면서 다음에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내는 미래의 내 모습을 성장시키고 싶네요. 컴 앞에서 심칠기삼을 오늘 적어놨어요. 내공을 쌓고 싶어서요. 다들 오늘 수익 많이 하셨네요. 오늘 손실 보신 힘드신 분도 계시고 수익 실현해서 기쁜 분도 계시고 손실 본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뭐 축하드려요. 보매님. 자, 다음에 생명 탄생. 얼마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한 한 70만원 정도 수익을 내셨네. 아유, 수익 축하합니다. 하여튼 뭐 생명 탄생. 오미님도 또 수익을 냈네요. 34만원. 작지만은 수익이 났어요. 뭐 작은 게 아니죠. 어디 가서 30만원 이렇게 그 수익을 냅니까? 자, 또 보니까 익절성공님이 오늘도 감사합니다 했는데 보니까 며칠 사이에 쭉 낸 게 100만원, 150, 160, 160, 200 몇십만 원 정도 되시네요. 어우, 축하합니다. 한 달에 이 정도로 여기 보면은 말이에요. 하루도 손실 보지 않고 이렇게 그 꾸준하게 수익 내는 것만 하더라도 다행이죠. 자, 그 다음에 정시아님. 이게 보면은, 오늘이죠. 24일, 오늘 낸 게, 30, 40, 한 60 정도 수익을 내셨네.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몇 달 만에 수익이 생겼네요. 욕심을 버리니까 나네요. 예, 욕심 버리고 차분하게 하세요. 키티님이 또 여기서 내셨어요. 슬기님. 보니까 37만 3천원 내셨는데 저도 오늘 조금 수익을 냈어요. 요즘 돼지가 유행이라서 돼지 열병이죠. 어제 종가에 조금 담았다가 간이 콩알만 해져서 탐님처럼 못하고 저놈 조금 먹고 아침 땡 하자 마치 냈다 던져버렸어요. 초인님 강의에 욕심 버리라는 음성이 계속 들리는 것 같아서 어제보다 많이 벌어서 올려보았어요. 마인드 교육해 주시는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하여튼 뭐 축하해요. 키티님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내는 것만 해도 아주 대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다들 수익을 내가지고 자기만의 매매 원칙, 잃지 않는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카페에 와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그 사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주식은 말이에요. 매매 기법, 별거 아니에요. 매매 기법은 여러분들이 반복해가지고 들으면 됩니다. 매매 기법은 이게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 올리고 제가 총 매매 기법이 한 다 합치면 한 30에서 40가지 정도 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하면서 마스터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 심리라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컨트롤이 안 되면은 주식 백날에도 안 돼요. 자꾸만 뭐예요. 이게 사이드로 옆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천년아랑님이
저하고 8년이라고 얘기했죠. 미소님도 저하고 8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밥초이가 저하고 9년이에요. 그러니까 8년, 8년, 9년 동안을 이렇게 매매를 해오면서 다들 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수익을 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 혼자 매매하면 되지 뭐 그렇게 여기에서 방송을 듣느냐 이렇게 그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심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황의 흐름, 이 시황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흘러가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심리학의 컨트롤.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 매매하다 보면 혼자 가면은 힘들지만은 같이 가면은 멀리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수시로 드리죠. 그러면서 또 힘들지 않게 마라톤을 할 때 혼자 뛰면은 못 갑니다. 42.19. 그럼 여기에서 마라톤 선수 여기에서 앞에 여기에서 그냥 또 끌고 가는 여기서 또 중간에 뭐 한 35km 정도까지 여기서 앞에 여기다 페이스라 그러죠. 페이서. 여기서 페이스 레이스죠. 여기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매매하면서 또 남의 얘기도 들어보고 여기서 쭉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페이스메이커도 있지만은 또 여기 선수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쭉 한번 가면서 남의 얘기도 듣고 이게 마음을 다 잡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에너자이저님. 에너자이저님도 또 글을 굉장히 열심히 쓰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대표님 강의 들으면서 모두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찔끔했어요. 잠을 자면은 꿈을 꾸고 잠을 안 자면은 꿈을 이룬다. 그동안 꿈만 꾸었지 노력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연휴를 맞아 초이님 강의를 구체적으로 메모하면서 들어보니 진작에 이렇게 공부했으면 피 같은 원금 갖다 바치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을 간직하고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열공, 앉아서도 듣고 힘들면 누워서라도 듣고 잠이 들어서도 듣고 있습니다. TV 던져버린 지 오래됐고요. 쓸데없는데 눈길 주는 것도 그렇게 공부하는데 방해 요인인지라 주변 정리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열공에 또 열공을 하다 보니 몇 번씩 들었어도 무슨 말인지 긴가민가 했던 내용들이 몸에 눈에 조금씩 들어오고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을 보면은 조금은 눈에 뜨이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할 뿐입니다. 연휴 동안 더욱 열심히 해서 다음 주 뭔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게 습관이 돼요. 자기가 그럼 몸에 익어져. 이러면은 이게 액션 행동으로 나온다고요. 행동으로 나오면 이게 뭐가 돼요? 돈이 되는 거야. 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잠을 자면은 꿈만 꾸지만은 잠을 안 자고 노력하면 꿈을 이룬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미래, 소위 말해서 나중에 은퇴 후에 60대 후반에서 70대 그리고 80대를 갈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돼. 그 돈을 벌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제일 주식으로 이렇게 그 돈 벌 수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열심히 가면서 잘 배우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할 수가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아셨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또 보면은 여기 있네. 네, 신의송 수정. 예, 어떻게 보면 한번 또 읽어보죠, 뭐. 신의 손 수정. 저를 축하해 주세요. 5월 초 유튜브를 통해서 안정모 대표님과 만나 영상을 듣고 카페에 와서 공부하고 아직 수익 인증도 못하고 열공하고 있습니다. 전 주식 때 주자도 모르고 살았는데 지인을 통해서 주식장에 들어와 손실이 너무 커서 여러 종목을 다 정리해 작년 초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종목을 묻어두고 100만원 간다는데 그 말을 믿고 수익인데도 안 팔고 손실로 가는데도 못 팔고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팔고 사는데 저희 손이 마비가 온 것도 아닌데 금방 다시 올라갈 줄 알고 지켜본 게 여기까지 오게 돼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워 컴퓨터 아예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행여 남편 볼까 두려워 컴퓨터 아예 켜보지도 않았는데 언제 팔아야 하는지 공부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팔아먹지도 못하겠다 싶어서 공부해야지 하는 생각에 기적처럼 안 대표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영상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두 계좌에 9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마이너스 24%, 한 계좌는 마이너스 36%입니다. 지난번 장이 무너졌을 때는 반토막 더 손실이었던 게 그나마 요즘 올라왔어요.
요즘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소액으로 계속 실력을 키우며 대표님께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제 실력을 키우면 저희 남편과 저 노후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사는 게 꿈입니다. 이제는 갖고 있는 셀트리온도 고점에서 장대 양봉이 터지면은 본전이 않아도 가감하게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카톡에 글을 올렸지만은 대표님과 초이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 실력이 조금 나아지는 걸 느끼니 더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수익 낼 수 있게 돼 큰 돈은 아니더라도 저희 실력으로 매매한 수익이라 더 기쁨이 큽니다. 제가 사실 유료방에서 있어 보았지만은 이렇게 대표님처럼 초이님처럼 모든 비법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너무 긴 글이 됐지만은 전 지금 참 행복합니다. 우등회원이 돼 참 감사합니다. 카톡 활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로그인 를 카톡과 일치하지 못해서 이번 아들이 와서 해주게 돼 카톡도 열리고 우등회원도 돼 천년아랑이 황고수님 글도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황고수님의 글을 보니 아예 사면서 스탑노스 익절 걸어놓고 손절 철저히 배우며 저도 적용해봤습니다. 작은 수익도 감사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추석이라고 바쁘실 텐데 저희를 다시 한번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의 손 수정님. 아유, 보니까 이제는 뭐, 너무 뭐 모르고, 그, 바이오주, 뭐, 그렇다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흐름을 잘 타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었던 게 조금 좀 문제였었고, 너무 그 기대감, 뭐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그것이 이제 문제인데, 그래도 잘 배우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 시간의 친구님. 주식에 대한 단 하나도 모르던 제가 6월 말쯤 안 대표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은 직업 특성상 오랜 시간을 못하는 일이라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영상을 보기 전에는 평소 주식에 손 안 댈 줄 알았었죠. 그전까지 주식은 다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건 제가 영상 한 편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은 돈으로 매매하면서 말이죠. 저만의 원칙이 없는 상태라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일부러 급등주에 올라타고 조급한 마음에 하루에 몇 번씩 사고 팔고 등등 원칙 없는 매매를 계속한 이유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때 원칙 없이 매매해서 잃었던 이날을 꼭 기억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이면 다 망가진다는 것을 그리고 9월부터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잃지 말자.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매매하자.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많이 해봤으니 이제 원칙 없이는 하지 말자. 다행히도 그때부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부터 투자금을 늘려 본격적으로 전쟁에 뛰어들겠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 잃지 않는 매매를 다짐해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 우연찮게 뭐 들어가가지고 유료방을 들어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매매 원칙을 꼭 가지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준이 없으면은 절대 여러분들은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종목도 여러분들 스스로 고를 줄 아는 그런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뭐 하다 보면은 실력은 좀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그 부족한 실력을 계속 쌓아가야지 부족하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시간의 친구님은 정혜원이래가지고 우등혜원으로 일단 또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 있네. 여수 좋은 고기. 여수 좋은 고기가 전업한다 그랬는데 뭐 전업해가지고 잘 돼야죠.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공부를 시작한 지 겨우 2년쯤 돼서 혼자서 책과 유튜브로 독학을 하다가 대표님과 초이님 명강의를 듣게 된 것이 8개월 되어갑니다. 건강상 문제로 15년째 이래오던 정육점을 넘기고 오늘부터 전업투자로 나서게 되었네요. 한편으로 걱정과 기대감 설레임으로 오늘도 컴퓨터 보면서 최근에 제가 세워둔 목표 거의 도달했다고 생각되어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으며 실전 투자로서 입증도 되어서 앞으로 매매하는데 큰 기준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수 왕개미 좋은 고기로 거듭나기 좋은 고기죠. 거듭나기 위해서 대표님의 영상 속에 담긴 한마디 한마디 되새겨가면서 제가 세운
한 달 목표 400만 원을 꼭 달성하여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식을 잘 모르시는 초보분들께 꼭 재능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회원님들께서도 부디 열공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시고 여수 오시면 커피 한잔 사드리는 여유 또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대박나세요. 대표님 눈 건강 잘 챙기세요. 여수고기님. 하여튼 전업을 하는데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전업이라는 게 진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은 여기서 치일 수가 있으니까 진짜 잘 해가지고 꾸준하게 수익을 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 시간의 친구님. 주식에 대해 단 하나도 모르던 제가 6월 말쯤 안 대표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요거는 또 했었네. 예, 했었구나. 자, 여기 있구나. 예. 청송. 예. 한번 또 얘기 들어보죠. 나이 54세 된 일반회사 중경 간부입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어가네요. 지금까지 세 번이나 깡통 경험도 있었습니다. 1999년도 IT 버블, 그리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그리고 작년 바이오즈 급락대죠. 이 때문에 집도 날리고 빚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 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화를 부른 케이스입니다. 모두 다 한 종목에 올인하다가 당했습니다. 그중 가장 컸던 것이 신용을 쓴 게 화근이었습니다. 신용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담보 비율 때문에 반대 매매가 당하게 되어 기다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올 연말 희망퇴직 선택 나이가 되어 희망퇴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유는 지금의 빚을 탕감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서인 것도 있고 제 일이 영업과 가까운 일이라 접대 술자리와 골프 각종 경조사 참여 등 건강도 걱정되고 어떤 달에는 월급이 배보다 배꼽보다 더 큰 달도 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자, 35년간 청춘을 바친 이 회사 퇴직을 하면 앞으로 살아갈 일도 막막하지만은 같이 근무했던 퇴직 선배가 일자리 하나 주신다고 하여 과감하게 퇴직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퇴직하면은 퇴직금으로 빚도 청산하고 지금까지 저 때문에 고생한 아내에게 일부를 주고 남은 금액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뭐 하여튼 뭐 결정을 하면은 일단 그 직장은 무조건 있어야 돼. 전업하면 안 돼. 알았죠? 지금 뭐 아까 얘기해서 연세가 54세니까 아직까지 한창 일할 때예요. 65세까지 하세요. 65세. 웬만하면은 뭐 70까지도 하고. 예. 자, 그리고 퇴직하면은 퇴직금으로 남은 걸로 이제 와이프도 주고 일부 가지고 한 3천에서 5천이면 돼. 너무 많은 금액을 하지 말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게 된 계기도 3월쯤 유튜브를 보다가 안정모 대표님을 만나게 된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3월 한 달 피 터지게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내 주식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참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발견을 했습니다. 현재 500만 원으로 지석 시험 중입니다. 3월달 공부, 4월, 5월, 6월 수익을 거둘 수 있었으나 7월에 또다시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는 바이오주를 매수했다가 또다시 원위치 되었습니다. 아니 그 회사 바이오주를 그 아니라고 자꾸만 내가 그렇게 여기 10년 주기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또 회사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 이유는 스탑로스를 안 걸어놓고 일을 하다가 당했습니다. 그때 매수 스탑로스를 걸어놓았다면 약간의 손실만 봤을 텐데 아쉬움이 났습니다. 다행인 것은 소액이라 그나마 위안이 되네요. 회사의 보안 정책으로 PC로는 주식 거래를 할 수 없었기에 스마트폰의 한계 또한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과 한계라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과 원칙,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스탑로스, CCI, RSI,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욕심만 안 부린다면은 아직 우등회원이 아니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공부를 할 수 없지만 오늘도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오후에는 집사람과 영화 한 편이라도 보려고 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선물해 주신 대표님 감사드리며 모든 회원님의 남은 연휴를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글 쓰다 보니까 어순이 엉망이네요. 괜찮아요. 보니까 우등회 오늘은 됐네, 뭐. 시켜주려고 그랬더니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하셔가지고, 청송님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아직도 나이가 한창이니까, 여기서 전업할 생각 하지 말고, 꾸준히 하면서 한 달에 봉급 플러스 알파. 알았죠? 봉급은 봉급대로. 알파는 알파대로. 그러면서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수익 내는데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죽어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자, 또 이제 그 카페하고 카톡에 또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새로 오시는 분들, 이게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하잖아요. 도대체 뭐 지금 뭐 카페는 뭐고 카톡은 뭐냐, 카톡은 뭐냐. 자, 이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전화요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 영상을 보겠다는 의사표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엄지척을 눌러주시면은 제 영상이 좋다는 거를 표시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구독 중이 됩니다. 누르면은. 그러면은 요 종이 나오는데 종도 눌러주시면은 제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여기에서 알람이 갑니다. 그 다음에 영상이 올라오면은 항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요 화살표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카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제 PC에서 여러분들이 다음이죠. 다음에서 안정모의 주식 투자 요거를 검색을 해 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여기에서 회원수가 가입하신 그 카페 회원이 15,535분이에요. 그 여러분들 여기 일단은 가입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준회원이 됩니다. 준회원이 되면은 요 카톡방에 들어올 수 있어요. 카톡방. 그러면은 요 카톡방에 다들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오시면 이거 좀 다들 읽어보고 들어오세요.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일단은 대기방에 계시게 됩니다. 대기방에는 이 불법 광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거기 대기하시면서 다른 방으로 안내해드리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그 공부하시면서 또 수익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카톡방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서 그 유료 카톡방을 들으려 그러면은 한 달에 비용을 아마 33만 원 정도 줘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료예요. 무료인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제가 뭐 종목을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러질 않습니다. 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하라고 또 제가 그 종목이 눈에 매매할 종목이 보이면은 이 종목 한번 배운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매매는 여러분들이 배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스스로 깨우쳐야지 할 수 있는 거지 영상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깨우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또 요거를 가입을 하시면은 요거는 꼭 읽어보세요. 황고수의 마지막 부탁. 요거를 꼭 읽어보시면 황고수의 마지막 부탁은 여러분들이 주식의 입문서라고 하시면은 됩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읽어보면은 마인드가 다시 컨트롤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저기 영상을 여기서 꼭 시청해야 할 안정모 대표의 유튜브 동영상 모음. 이게 41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책을 이게 이제 교과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반복해가지고 10번, 20번 이명소리가 나도록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유튜브 또 밥초이 영상 모음이 있어요. 요것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밥초이의 여기에서 그 매매 기법 여기서 초이는 한 달에 1억을 가지고 1,5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는 그런데 저한테 이제 배워가지고 이런 거 자기가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더라 그런 거를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천년아랑님 천년아랑님은 연세가 81세신데 저하고 만난 지가 한 8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억으로 여기에서 한 2천에서 3천 정도 수익을 내시는데 이러한 매매 기법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미소님의 추세 매매 계좌 미소님이 연세가 63세죠? 저 만난 지가 8년 되는데 광주 광역시에서 개인택시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데 5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한 1000에서 1500 정도 수익을 내십니다. 여기에서 한번 쭉 보면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한지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많이 배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카톡 여러분들 여기서 손으로 엄지손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여기에서 댓글 다는 데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또 여러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은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가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뭐 유튜브에 있는 거 좋은 글을 제가 몇 개 캡처를 했어요. 한번 또 읽어드리죠. 자, 문창님이네. 대표님 지금 딱 새벽 5시입니다. 어휴, 일찍 일어나셨네. 너무도 조용하고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완전 나만의 시간.
대표님과 저와 단둘이네요. 완전 개인 지도입니다. 오늘 대표님 강의 중에 또 다른 것을 느꼈답니다. 눌림목의 중요성 말입니다. 또 분할 매수를 해야 할 자리가 있고 바로 손절해야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요즘 계속 하고 있는 거 있죠. 지금은 장이 상승장이기 때문에 눌림목 기다렸다가는 안 돼요. 세 번에서 여섯 번 계속 영상을 되돌림하여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도 하고 차트를 노트에 그려도 보고 하면서 대표님 오늘 강의를 되씹어 보았습니다. 영상을 되풀이할수록 깊이가 느껴집니다. 결국 차트를 그려 보다니까 대표님 초인님의 매수 시점이 보였어요. 바닥인지 알 수는 없어서 매수를 안 하고 턴을 하고 상승하던 주가가 상당 엔빌롭에 저항을 받고 내려오다가 꺾일 때 살짝 눌림목을 줄 때가 매수자리, 즉 저항대가 내려오다가 옆에 꺾일 때까지 초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매수자리, 즉 정상 내리막길 평지 달리던 말이 잠깐 쉴 때 바로 그 자리네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이 들고 아둔한 저도 느끼게 할 수 있게끔 쉽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별걸 다 하셔. 이제는 우리 그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용어를 웬만한 거 있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어디 가서 돈을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거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CCI, RSI, 엔빌롭 거기에다가 또 PBR, BPS, PER 등등 EPS 이런 거 여러분들 어디 가서 배우지도 못해요.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여러분들 제가 반복적으로 쉽게 하니까 쉽게 보이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자, 물안개님. 대표님 영상 감사합니다. 꾸준히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회사 일이 바빠서 늦게 마치다 보니까 시간이 더 줄어들 때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잠자리 드는 시간이 거의 2시경이 되네요. 야, 진짜 열심히 왔네. 아침에 5시 30분이면 일어나야 하고요. 뭐 그럼 몇 시를 잡니까? 3시간 30분밖에 못 자네. 둘, 셋, 넷, 다섯. 그러다 보니 때로는 컴퓨터 앞에 졸다가 신랑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자라고 피곤한데 왜 그러냐고 있냐고. 그런데 저는 요즘 주식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요. 한번 시작하면 자꾸 빨려 들어가는 듯 합니다. 주말이면 거의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장중 시간에는 회사 일로 주식 거래가 어렵네요. 시간이 나지 않아서 배움에 실천에 옮겨보고 싶은데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며 때를 기다립니다. 내공을 쌓고 있습니다. 대표님, 초인님 영상으로 공부하면서 분명 영광의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분명히 올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될 수가 없죠. 분명히 옵니다. 자, 다음에 밝은 달님. 밝은 달님이 아주 글을 또 재밌게 쓰셨어요. 대표님 영상 방송 매일매일 청취해야만 잠이 오는 열혈팬입니다. 대표님 강의인 시황 리뷰, 캔들 차트, 보조지표, 재무제표 등등 설명도 최고지만 무엇보다도 주식 매매하면서 심리가 무너져 정신병원까지 치료를 받았지만은 못 고친 우울증을 대표님 강의에서 자주 하시는 심리 마인드 컨트롤 처방으로 주식 우울증까지 완치되었답니다. 우리 대표님은 아마 정신병원 오픈하셔도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정신이 무너진 사람은 내가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안 되지. 내가 많이 고쳤어. 나중에도 그 스토리 시간이 나면 해드릴게요. 하여튼 대표님 강한 카리스마적인 리더로 우리 곁에 없어서는 안 될 대표님, 개미들에게 무지를 밝은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대표님이 계셨기에 하루하루가 희망이고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년이 4년 남았는데 퇴직 후 고향으로 내려가 텃밭 가꾸며 전업 투자자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자 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퇴직하여 고향 영월 동강 인근 해서 안착하면은 대표님 초대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예. 동강 인근이면은 어디야?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영상 최고입니다. 하여튼 그 동강이 맞네요. 우리 저 영월 동강 그 양반도 또 한 분 계시죠, 그죠? 하여튼 뭐 열심히 해가지고 정년 퇴직해서 시골 내려가가지고 또 이렇게 그 고향에 내려가서 텃밭도 하면서 또 전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편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보리는 대표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두 달간 물려 있었던 종목이 오늘 드디어 익절을 했는데 이 종목과도 이별이 왠지 허전하고 아쉬움이 남는 게 무슨 일일까요? 그렇게 뒤로만 가더니만 내가 파니까 올라가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1차 매수를 정확히 하도록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대표님 더 열심히 공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1차 매수를 신경을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은 분할 매수가 중요하지만은 손절이 중요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어요. 1차.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그 다음에 3차 샀어요. 그러면 안 되면 여기서 손절을 해야지. 이게 쭉 내려갔다 올라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매수가 여기에 오면은 팔고 싶은 거는 너나 나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 내려오면 꺾였다가 돌 때 산다는 거 알았죠? 보리님. 이게 돼야 되는 거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종목 공부를 해봐야죠. 종목을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또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어제죠. 여기에서 이제 몇 종목을 제가 그 설명을 해드렸는데 첫째가 그 보면은 일단은 오텍, 네, 오텍.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오텍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손절가를 얼마를 말씀드렸어요? 11,200원이죠. 11,200원.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11,200원이면은 여기서 손절가가 아마 요 정도, 여기 그죠? 요 정도.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려올 때까지는 분할 매수를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 번 나눠서 매수를 하라 그랬잖아.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확 올라가면 좋죠. 뭐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근데 미처 사지 못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내려올 때는 무조건 매수를 해서 그다음에 11,200원이 이게 이탈을 할 때는 스탑로스로 자동으로 여기에서 손절이 되도록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매수 구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그날부로 쭉 올라가 버리면 그게 좋을 게 없어요. 사지를 못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손절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매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예스티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1,000원. 자, 11,000원이면은 여기입니다. 11,000원. 그죠? 여기에 11,000원. 잘 보세요. 11,000원에 여기에서 이탈하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탈을 하면은 이게 이탈을 한다 그러면 11,000원에 자동적으로 여기에서 스탑로스를 걸어가지고 손절이 될 수 있게끔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위치가 있어야지 매수도 안 하고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면은 이거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냥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사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매수의 이러한 시점, 매수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제가 또 설명을 드렸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3,000원 손절가를 여기다가 전 저점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위치는 여기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이 위치에서 이것도 뭐 여기서 사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 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그 사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수를 하고 만에 하나 밀린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동으로 손절을 스탑로스를 제가 꼭 걸으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생활화, 습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서 제가 그 지나간 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액트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액트로는 10,000원. 자, 10,000원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를 하세요. 여기에 매수 10,000원이에요. 여기 그죠? 그러면은 이 위치는 바로 분할 매수의 위치란 말이에요. 여기에. 여기서 매수를 다 했는데 매수를 다 했어요. 그런데 지수가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뭐 이건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여기서 해야죠. 여기서 10,000원에 여기서 손절을 자동으로 스탑로스를 걸면은 되는 거예요. 스탑로스를 걸면 되는데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서 이렇게 쭉쭉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수익 실현을 플러스 내가 항상 5%에서 절반 그 다음에 꺾일 때 전량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사자마자 올라가면은 좋은데 그렇지는 못하잖아. 주식이라는 게 그죠? 뭐 이게 뭐 급등주하고 우리가 테마주하고 지금 뭐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죠? 이 돼지열병 이 관련주들이 뭐 급등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많이 그럼 출렁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들이 여기서 움직였는데 이러한 것들 그리고 테마주 여기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진짜 아까도 그 제가 그 스토리를 사연을 읽어 드렸지만은 여기 들어가가지고 아주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자기의 매매 기법 이게 매매 기법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 이것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맨날 남의 얘기 듣고 해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전문가 방송 같은 경우 뭐 유료 방송을 가서 듣더라도 제가 뭐 듣지 마라, 들으라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자기의 매매 원칙이 없으면은 맨날 해도
항상 제자리 걸음에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여기에서 2호 테크닉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2호 테크닉스. 한번 요 종목 보죠. 자, 이게 종목을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그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다가 쭉 내려와서 이 뭐 삼중 바닥을 형성한 후에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데, 야, 이거를 과연 더 올라갈 거를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조정으로 올까? 이거는 뭐 나도 몰라요. 이게 누가 합니까? 그렇지만은 조정보다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전제하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눌림목을, 소위 말해서 CCI, RSI 이런 눌림목을 기다리다가는 여기에서 지금 장이 계속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조정이 오기 전까지는 조금 좀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서 계속 추격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2호 테크닉스 한번 또 기업 보면서 어디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요즘 반도체 장비주가 많이 올라가네. 그죠? IT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반도체주들이, 반도체 장비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PBR, 항상 제가 설명을 해요. 두 가지는 꼭 봐야 돼요. PBR, P가 P 프라이스예요. PLIC. B. book value. R.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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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이에요. 이게 주가 순 자산 비율이야. 우리말로 하면은 주가 순 자산 비율. 그럼 이거는 3 이상이면은 고평가 국면, 3 이하면은 저평가 국면이라 했어요. 2.58이니까 일단 뭐 적당하죠. 그죠? 그다음에 퍼 프라이스. 이게 P가 프라이스예요. 이게 E가 earning,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이야. 우리말로 수익, 주가 수익 비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가 10 이상이면 고평가, 10 이하면 저평가 국면인데 여기에서 업종하고 뭐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P가 높죠. 그죠? 퍼가. 우리가 퍼 이렇게 PER 퍼 이렇게 읽어요. 배당 수익. 우리가 기준금리가 1.5%인데 0.1이니까 굉장히 작죠. 그렇지만 뭐 일단 준다는 데 의의를 가지고 한번 또 종목을 쭉 봅시다. 자, 재무제표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항상 여러분들은 꼭 짚어야 될 게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이 증가되는 거예요. 증가되다가 감소가 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업황이 안 좋았다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영업이익도 이게 늘다가 팍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았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보면은 이제 이게 쭉 내려왔어요. 영업이익률을 봐야 되겠죠. 영업이익률. 예, 여기서 이제 쭉 다 내립시다.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영업 매출이 일어나가지고 6.9%, 14%, 6%.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썩 나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ROE, 이게 자기자본 수익률이에요. 6.19, 12.5, 9.8. 뭐 자기자본 수익률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 그죠? 그 다음에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순 자산 비율. 요거는 BPS, 한 주당 자산 가치예요. BPS.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야 돼요. B가 book value. book value. P가 per share. 한 주당 자산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3,389원. 그러니까 이게 분모가 돼요. 3,389원. 현재 주가가 84,500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나눠줘요. 84,500원을 84,500원 나누기 30389, 30389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2.78이 나옵니다. 2.78. 근데 왜 1.5입니까? 이거는 연말 주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2.78. 그다음에 PR, Price Earning Ratio. 그리고 이거는 EPS를 알아야 된다 했어요.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그럼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이 1775원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주가가 84,500원을 1775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84,500원 나누기, 84,500원 나누기 1775 하면은 요게 47 나오네. 47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 퍼는 높은 이러한 그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일단 얘가
여기에서 뭐 우리가 단기 저기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요거를 회사는 일단 분석을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기는 좀 껄껍하죠. 자,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디에서 자 이거를 이제 매수를 하기는 하는데 자 매수를 여기서 이제 일단은 뭐 들어가서 해요. 근데 어디에서 손절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보면은 8만원 8만원 여기 있죠. 여기 8만원이 여기에요. 그죠? 8만원 여기가 8만원입니다. 주가가 내가 여기에서 계속 매수를 했어요. 내가 3천만원을 가지고 여기에서 가지고 있어. 그럼 이걸 매수를 계속해요. 세 번 나눠요. 항상 매수는 세 번, 매도는 두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번을 나눠 샀어요. 뭐, 지금 사고, 뭐, 10분 있다 사고, 이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 오전에 사고, 그 다음에 점심 때 사고, 그 다음에 장 마감할 때 사고, 이렇게 뭐, 세 번 정도 사세요. 그 샀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간다. 내가 사고 나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플러스 5%면은 절반 매도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꺾인다. 올라가다 꺾인다 그러면은 나머지 절반 전량 매도하세요. 전량. 여기에서 전량 매도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절반 매도, 전량 매도. 여러분들이 요거는 진짜 머릿속에다가 꼭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조금 올라오면은 잘라 먹으면은 싹을 잘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할 매수. 여러분 이게 세 번에 나누죠. 그죠? 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하고 여기에 분할 매수해요. 그다음에 두 번에 나눠서 분할 매도하고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주가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사 가지고 났더니만 이거 다 샀더니 이렇게 올라온 내려온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8만 원에 여기에서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손절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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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러분들의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손절을 마우스를 눌러서 손절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소위 말해서 스탑로스 오토 여기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스탑로스를 항상 여러분들이 걸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걸어 놓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스탑 로스를 여기에서 딱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오 테크닉스를 샀어요. 이오 테크닉스. 자, 먼저 뭐를 하느냐? 보유 종목 스탑 로스 이오를 샀어요. 이오. 이오 테크닉스를 딱 샀어요. 그러면 여기 딱 들어온다고. 그럼 여기 스탑 로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HTS를 계속 보고 있는 분들은 이거를 하지 말고 손실 제한만 여기에서 퍼센트. 아, 여기 원. 원. 여기 원으로 수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8만원을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자동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EO 테크닉스 여기에서 딱 나오게 된다고. 요거는 증권사에다가 물어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자동으로 얘가 8만원 이게 딱 내려오면 그냥 휘리리리릭 손절이 돼버려요. 근데 만에 하나 내가 여기 외출을 한다거나 내가 직장을 다녀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기에서 이익 실현 이거를 10%를 하세요. 이게 퍼센트 해가지고 여기에서 10을 숫자를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은 매수가에서 10% 정도 되면은 자동 매매가 돼버려요. 자동 수익 실현이 돼버리죠. 수익 실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를 하면은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들이 뭐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이거만 걸어놓으면은 자동으로 휘릭 날아가 버려요. 그럼 뭐 마음 쓸 일도 없잖아. 만에 하나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그럼 이 가슴앓이를 한다고. 알았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꼭 머릿속에다가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또 동방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동방. 여기에서 보면은 동방. 자, 이 종목도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살살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 동방. 이렇게 보니까 얘가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21 이평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오더니만 바닥을 찍고 여기 21 이평선을 강하게 뚫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또 여기에서 21 이평선 이 아래 내려오더니만 쭉 위에 타고 올라가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1 이평선 위에서
올라가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다가 넣어놓고 매매를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 회사 재무제표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또 스탑로스 손절을 해야 될지 라인을 가르쳐 드리죠. 동방 그러면은 운수, 여러분들 컨테이너에 보면 동방이라는 게 이렇게 써 있는 그 차들이 많아요. 아마 부산이라든가 이런데 이 해안가 저기 해안이라기보다도 이 섬 그게 항구죠. 항구 있는 데 가면 컨테이너 이게 많이 다닐 거예요. 운송회사예요. 자, 보면은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 자산 비율. 이게 3 이상이면 고평가, 3 이하면 저평가. 이게 1이다. 그러면은 주가하고, 주가는 순 자산하고 같아요. 이 순 자산하고. 근데 이게 0.6이다. 그러면 주가보다도 이게 순 자산, 이게 주가가 더 낮아. 주가가. 자, 그리고 이제 퍼가 이게 10 이상이면 고평가, 10이면 이하면 저평가인데 굉장히 좋아요. 배당도 0.52, 우리가 기준금리가 1.5%인데 뭐 별로 해주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여기에서 일단은 배당을 해주는 게 낫죠 뭐. 자, 여기서 한번 쭉 봅시다. 매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사 재무제표는 반복적으로 아주 계속 봐야지 눈에 들어옵니다. 영업이익, 매출은 증가되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감소했다가 이렇게 증가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썩 나쁘지도 않고 썩 좋지도 않고. 자, 영업이익 이것도 또 이렇게 좀 줄어드네. 그죠?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데 그래도 146억, 142억, 257억. 그러니까 조금 좀 감소 추세는 있지만은 이익은 나고 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영업이익률. 아,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영업을 해가지고 4.58, 3.2.69. 아우, 굉장히 작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느끼는 게, 아, 이 운송회사들은 영업이익에,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차예요. 이게 자동차. 그죠? 이게 이제 자동차, 이렇게 컨테이너, 이렇게 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또 출해라 해가지고 이 컨테이너를 여기다 싣고 다니는 거.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은 그래도 뭐 이게 이제 제조회사가 아니잖아. 그죠? 서비스 회사죠. 운송회사.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작네. 그죠? 뭐 기사들 본 것도 줘야 되고 차량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뭐 휘발유 경유 뭐 이렇게 연료비도 들어가야 되고 오일도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보면은 영업이익률에도 ROE 자기자본 수익률이 보니까 14.64 14.64 여기는 적자네.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은 굉장히 높네요. 14%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자기 자본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낸 거는. 자, 거기에다가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 자산 비율. 이거는 BPS, Book Value Per Share, 한 주단 자산 가치. 이게 3,167원이야. 이게 3,167원이 한 주당 자산 가치인데 주가가 1,895원이에요. 1,895. 그러니까, 주가보다도 자산 가치가 높은 거야. 야,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죠. 그러면 1895, 1895를 나누기 3167, 3167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0.59가 나오네요. 0.59. 그러니까 이게 절반 정도밖에 자산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0.59. 아우, 상당히 좀 안 좋죠. 자, 그다음에 저기 자산이 저평가돼 있죠. 다음에 이제 PR,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 이게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이 444원이에요. 그러니까 444원이고 주가가 1895원이에요. 그러면 1895원 나누기 444 하면은 여기에서 4.2가 나오네. 이게 4.2. 이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 썩 나쁘지는 않은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는 일단은 파악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디에서 매매를 해야 될지. 자, 그러면 손절가를 먼저 알아야죠. 요거는 요 정도. 그러니까 어디냐? 1750원. 요 정도. 여기 1750원. 요 정도가 되네. 그죠? 여기 보면은 1750원이 한 요 정도 반 정도 되죠. 그죠? 요 정도. 여기가 손절가를 1750원 정도 여기서 잡으면 이렇게 눌러줬다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 그래서 요 사이에 한마디로 말해서 요 사이에는 어떻게 하느냐? 매수야, 매수. 여기는 매수를 해야 돼요. 매수. 여기는 그러고 여기에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수익 실현을 플러스 5%면은 절반, 그 다음에 쭉 올라갔다 꺾이면은 여기에서 전량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은 1750원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손절을 해야죠. 그러니까 손절하는 데는 여기에서 자기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마우스를 하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탑로스를 여기에서 응용해가지고 하는 법이 있다. 이렇게 그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스탑로스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 굉장히 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단 스탑로스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 그죠? 요거를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했어요, 동방.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동방을 샀어요. 세 번에 나눠서, 항상 세 번에 3천만 원 가지면은 세 번에 나눠서 사라 그러죠. 이게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올라가면은 플러스 5%에서 절반, 꺾이면은 전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꼭 매매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매를 하는데 여기서 스탑로스 보유 종목 해 가지고 이 손실 제한을 여기에서 원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750원에 여기에서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동으로 하고 이렇게 동방 해 가지고 여기에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175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1750원에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여기에서 손절이 딱 뭐 눌러주지 않더라도 손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뭐 외출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여기에서 또 사무실에 이게 직장을 다닌 그런 사람이다. 이익 실현을 이게 원으로 하고 여기에서 10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다가 플러스 10%면은 이게 자동으로 딱 잘라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 스탑로스를 진짜 응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매매할 때 이 매매할 수 있는 구간 여기에서는 무조건 매매를 해가지고 내려오면 손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이게 말이야 매매도 하기도 무서워가지고 매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손절도 안 하고 이러면은 주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하여튼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한다면은 분명히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지금 장이 지금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 쉬지 않고 올라가는 이런 그 장이지만은 여러분들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조정이 오더라도 절대 걱정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여튼 수익을 냅시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